북적이는 출근길. 출근길이 아닌데. 잠깐만. 제목 다시 해야겠다. 제목 다시 해. 지옥철에서 친구를 만나야 해. 이로는 지하철을 타려고 역에 가고 있는데 그날짜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지하철 플랫폼에 서서 뒤에 보니까 출근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서 있었다. 승강장까지 꽉 들어차져 있어서 발 디딜 틈조차 없어졌다. 그야말로 지옥철이다. 이러다 밀려가게 된걸? 이러다 지각하게 된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적으로 자리가 비어 얼른 지하철에 올라탔다. 자리는 곧 사라질 위기에 있었지만 다행히 올라타서 출근할 수 있게 되었다. 출근이 아니야. 출근이 아니네. 출근 아닙니다. 삐. 출근. 이건 친구 만나러 가는 겁니다. 아, 친구 만나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자, 다음.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남은 지역에 정차하였다. 정차하는 순간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꼭 좀비 같았다. 나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오랜만에 본다. 덕분에 지하철은 정체되었다. 이제 친구 2호가 있는 인치버스 차고 지역에 도착한다. 스크린도어가... 아니 안 열렸어? 스크린도어가 열리자마자 난 총알같이 빠져나가야 한다. 안 그러면 저 좀비들이 다 내려서 나의 뒤를 쫓아올 것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피하려 상행선을 내려 하행선 방향으로 몸을 틀었는데 오마이갓. 여기는 스크린도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스크린도어 어디 갔어? 난 곧 내 목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정말 아찔한 곳이다. 이곳 앞에 스크린도어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지하철이 들어왔다. 지하철 왜 안 들어와요? 지하철? 안 들어와요? 나는 이 지하철을 타지는 않지만 들어오는 것을 구경하고 싶었다. 지하철은 굉음을 내며 스르륵 하고 움직였다. 나는 눈동자로 그 지하철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사라졌어. 오케이. 나는 얼른 그곳을 빠져나와 친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신기한 건 이곳은 나가는 곳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이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천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시계를 보았다. 오 마이 갓. 시간은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친구와 만나는 시간은 훌쩍 넘긴 지 30분이나 되었다. 아 불쌍 멍했다. 나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사람들 사이사이가 반을 하나 들어가기도 부족할 만큼 좁아 보였지만 나의 뛰어난 피하기 실력으로 사람들 어깨를 제치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 순간적으로 두 손으로 주머니를 뒤지며 나는 카드로 긁고 있었다. 친구는 이미 역에 나와 있을 테지만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친구의 마음이 무척 불편했을 것이다. 그 순간 들려온 친구의 목소리. 해오. 너무 반가워. 나도 모르게 손을 발짝 들고 말았다.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다. 착하다. 여기 가자. 물었더니 친구는 해맑게 대답했다. 은지동상역에 가자. 그렇다. 그곳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이다. 서울로 치자면 강남이나 홍대 입구 같은 어마무시한 곳이다. 우리는 다시 사람들을 뒤집고 들어가 겨우 승강장에서 열차에 올라탔다. 그러고는 우리는 모두 은지동상역으로 향했다. 여기도 어디예요? 한참만에. 문지동상역은 매우 특별한 곳이다. 소문에 따르면 이 역은 대합실 천장이 매우 높은 곳이라고 위키에 나온 곳이다. 문지동상이라고 불리우는 신기한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파손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파손된 부위를 수리하고 있어서 구경하기조차 힘들다. 동상 나온 줄 모르게 잘했을 거. 이거는 위키에서 본 소식을 그대로 전했다.
나무위키. 나무위키? 나무위키? 위키 대백과? 이로는 그런 똑똑한 이오가 부러웠다. 우리들은 동상을 보러 서둘러 밖으로 빠져나왔다. 본체 동상은 파손이 되었지만 그 현장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아, 이거 수리 중이야? 아니. 야, 여기 이거 그냥 겉에. 사람들이 안 돌아 앞쪽만 보여준 거야. 오마이갓. 오마이갓. 3시가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운치 동상은 4시가 되면 공개를 하지 않는데 벌써 4시... 아니다. 3시 55분이 된 것이다. 우리는 얼른 운치 동상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신기함이 온몸을 휘감았다. 와우. 경이로움을 감출 수 없었다. 미호가 시계를 확인해 보니 벌써 4시가 되었다. 눈앞에서 운치 동상은 불이 꺼져버렸고 가림막이 마치 망토처럼 운치 동상을 가려버렸다. 안돼. 구경을 마친 우리는 다시 역승강장으로 갔다. 갑자기 모험심이 생긴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숨겨진 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인천이야? 서로 마음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서둘러 승강장으로 달려갔다. 오케이, 왔어. 열차. 우리는 열차를 타고 다시 운치역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열차를 타고 다시 운치역으로 돌아왔다. 운치역은 오늘만도 세 번째 들르는 곳이다. 이곳은 여전히 사람이 많다. 또한 숨겨진 역으로 향하는 셔틀 열차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재빨리 셔틀 열차를 찾아내었다. 셔틀 열차는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았다. 바로 운치역 플랫폼 한단 옆에 있기 때문이다. 오 마이 갓, 아파서. 열차는 30분마다 한 번씩 오는데 조금 전 열차가 출발해버린 것이다. 포기를 하려는 순간 행운의 여신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았다. 바로 1분 뒤 인천행 셔틀 열차가 들어온 것이다. 알고 보니 지연된 열차가 이제 막 들어온 것이다. 우리는 서둘러 인천행 열차에 올라탔다. 올랐어. 제발. 열차 흔들리니까 아주 크게 들렸다. 마치 들리려는 디스플레이처럼 느껴졌다. 우리 마지막 인천역에 도착하였다. 이하고 도심지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한 역이다. 이곳은 사람 별로 오지 않는 역이다. 그래서 마음이 든다. 새소리와 함께 마음의 힐링을 얻은 곳이 역이다. 이곳은 사람 별로 오지 않는 역이지. 우리는 친구와 같이 인천역으로 갔고 곧 헤어질 시간 되었다. 이게 인천역이야? 응. 힐링 한번 하네. 바이 바이 응. 바이바이 바이바이. 나는 친구와 헤어지고 이따가 집으로 갔다. The end. The end. 오케이 끝.